점점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국민의힘 불법 대선 경선 여론조사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윤석열 대선 캠프 정책 총괄 지원실장 신용환 교수가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보고서가 대선 당일까지 캠프에 공유되고 이를 토대로 대선 기간 윤석열 후보 일정까지 조정했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라 일정이 바뀐다며 짜증까지 냈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몰랐다고 하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신용환 교수의 증언대로 윤석열 대선 캠프 국민의힘 핵심 의원들까지 불법 공짜 여론조사 보고서를 인지하고 대선 전략에 사용했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불법 대선 선거의 몸통입니다. 국민의힘 정당 해산 사유까지 될 수 있는 헌정질서 파괴 중대선거 범죄 의혹에 대해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작년 12월 고발된 사건을 검사도 없는 수사과에 사건을 배당하고 방치하다가 올해 9월에야 뒷북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검찰이 고의적인 수사 지연으로 핵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어준 셈입니다. 수사 골든타임을 놓치고 뒤늦게 수사 지휘를 시작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몸통은 비껴가는 꼬리 자르기식 수사를 한다면 검찰은 윤석열 정권과 함께 침몰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